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지와 꽈리를 섞어서 무침을 준비했어요. 제가 또 맛나게 요리해 볼게요. 기미에 좋은 가지 그리고 비타민이 풍부한 이 고추 오늘은 살짝 데쳐서 무칠 거예요. 자, 먼저 꼭지를 떼서 좀 씻어줘요. 먼저 따놨어요. 가지도 이렇게 꼭지만 위에만큼만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똑 떼어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두 번 정도만 씻어주면 아주 깨끗해져요. 자, 가지를 2등분 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어서서 썰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어서서 썰으셔도 되고 이렇게 토막을 내서 이렇게 길게 길게 썰어도 되고요. 자, 양파도 반개요. 반개를 이렇게 좀 크게 크게 썰어주고요. 그리고 청양고추도 꼭 하나 정도는 좀 이렇게 넣어주세요. 좀 큰 것들만 가운데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절반 나눠주고 대파를 빼먹을 뻔했네. 대파도 그 떡국 썰듯이 어슷어슷 썰어줘도 되고 이렇게 길게 길게 썰어줘도 되고 그냥 그날의 기분 따라 얘도 대충대충 썰어서 넣으면 돼요. 먼저 이렇게 물을 미리 올려놨는데요. 여기에다가 다 쪄주세요. 썰어 놓은 거를 다 쪄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고추도 쪄주고 한 3분 정도만 쪄주세요. 3분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기도 좀 빠지고 식으라고 좀 놔두고요. 양념을 또 맛있게 봐야죠. 자, 다진 마늘 한 수저하고요.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4수저 정도면 될 것 같아. 자, 진간장 4수저에다가 여기다 꼭 까나리액젓을 한 수저 넣어보세요. 그러면 맛이 좀 깊어지고 맛나요. 까나리액젓하고 매실원액 한 수저. 좀 달은 걸 좋아하시면 한 수저 더 넣으셔도 되고요. 매실 원액이 없으시면 설탕을 수저 끝으로 조금만 넣으세요. 이건 참기름. 그리고 고춧가루를 한 수저 넣어주고요. 깨도 좀 툭툭 넣어주고 살짝 싱거울 난다냐? 싱거워. 그러면은 진간장 한 수저 더. 쪄놓은 가지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부들부들 맛나갔네. 뭐 그래도 간을 봐야죠. 그래도 가지 양이 많기 때문에 살짝 싱거울 것도 그래도 싱거울 것 같으니까 까나리액젓 추가 조금 한 수저 정도 이제 간이 딱 맞을 거예요. 간이 잘 맞아주면 그에 그 갖고 있는 맛들이 확 살아나고 또 맛이 있어요. 그래도 맛있게 오늘은 또 이게 된 것 같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가지나물과 꽈리고추를 섞어서 좀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도 위에다가 깨는 또 살짝 뿌려주고 이렇게 함께 만들어 드셔서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